자수. 압축 해야지. 두장 제거되면은 압축하는 게 좋은 거 같아. 내 보기에는. 근데 길이 그지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조금 답이 없다. 와, 어떡하지? 아, 그래도 타타타 나네. 카카. 연꽃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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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챙이. 둘다 들고 가고 싶다. 트하. 총매는 좀둘다 들고 가고 싶다 보니까 둘다 주네. 총매는 좀 공포. 보스 육강령인데 들고 가자. 짱챙이부터 강화하고. 발놀림 너무 빨리 나왔는데. 제비 전광석화 망단 넣을까? 제비 넣을까? 아니면 걸을까? 제비가 제일 낫겠지. 전광석화도 뭐 사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니, 제비가 또 낫잖아. 제비 하나 더 넣을까? 아, 이거 일막에서 발놀림 이제비 먹을 수 있는 시드였네. 정밀은 좀. 너무 아프다. 와이구야. 오야 오야.
히오스 영상님 감사합니다. 뭐야? 레스토랑스야? 발놀림 간 걸까? 아, 무력화가 낫겠다. 아이, 제비가 여기서 빠지냐. 괜찮은 것 같아. 아이고, 도다풍. 일놀림 일잔상 이제비 붕대시대. 아니 근데 중요한 독이 없잖아. 독업진인데 여전히. 독은 줘야지, 일단. 붕대. 진짜 독수대. 잘 쓸게요. 아, 귀제비 빠졌다. 킬각 아니었지? 킬각 아니었지? 킬각 아니었어. 아드, 작두. 아드가 좋을까? 작두가 좋을까? 역시 아들 봤던가? 아니 연 진짜 싫음. 와 아, 이건 사람이 아니다. 첨탑의 유령이지. 돌 많이 봐야겠네. 저거 다 강화해야 되니까. 불 하나, 둘, 셋.
일단 유독가스 같은 거 찾아야 돼. 상점부터 보고. 엘리트 상점 불불 가거나 아니면은 엘리트 불불불 보거나 이렇게 봐야겠다. 고개다. 근데 지금은 고개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넣을까? 지금은 고개 필요 없겠지. 제비세장이나 잘 키워야지. 예비 사다가 강화할까? 지금 들어오 많으니까 예비 넣어야겠다. 제거주세요. 와우! 뭘좀 아시는 분이구만. 근데 뭐지, 뭐지? 형상 지울까? 제비 하나 지울까? 단투는 3방어라서 필요할 것 같은데. 뭐야, 내 댁에 누가 전문사고 넣었어? 갓갓독 비타. 야, 은근히 되게 지울 게 없네. 갓갓뚝 넣을까? 포션 벨트. 형상이 일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제가 아직은 전혀 쓸모가 없는데. 아이고 이런. 스네코 뚝배기 하나 구하고 싶다. 니 두개골 쩔더라. 악몽?
아가드 악영상 악술구. 악몽도구. 아이고, 귀지에 피 빠진 거 너무 아깝네. 형상 빠졌다. 아슬아슬. 스네코 뚝배기 여기 있었네요. 대단원 각이죠. 아 근데 근전이 먼저인가? 김근전씨. 고뇌전. 이걸 도갈까지 준다고? 강화반 다 되면 유독가 쓴지 나오냐. 오와우 사람 살려. 고개 맹독 하나면 되겠지. 고개 미리 넣어놓을까?
악몽 도구. 4장이나 버려야 돼? 메탈 12방어 예비뿔 하나 더 독 좀 더 팍팍 걸고 싶은데. 보스 잡고 체장 독 거는 게 너무 모자란데. 악몽 탈출 가야겠네. 독 좀 더 걸자라도. 작업 도구가 지금 손해본다. 들어. 독종 걸자 나도 냉동만 돌려야 되네. 대근 센데 온갖 고생은 다 해야 되는데. 되게 찌질찌질하네. 하나만 더 걸면 끝나지.
도닥붕 쓰고. 시체 폭발. 붕대 믿고 현돌 가자. 상점에서 한장 제거, 두장 제거하고 블리트. 뭐지 우지 이제? 뭐 저거 연고 이런 거 주면 되지. 배신이나 연고. 배신은 굳이 줄 필요 없을란가. 아이고 전략가 드디어 나왔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아이 미라 손까지 주시네. 시드가 미쳤는데. 주판 살까? 아니야 주판 없어도 방어도 나와. 능숙? 악몽 능숙? 뭐 하고 싶은 거다 하라는 시드네. 템플? 맹독만 돌려도 되잖아요. 청밀도 나왔네. 그건 좀. 단투? 단투 지울까? 예비 두 장이라서 버리기는 안 모자랄 것 같아. 능숙 사서 악몽 능숙 할까? 템플 달팽이 생각하면은 템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달팽이도 붕대로 잡겠지 뭐. 저거나 좀 나왔으면. 나왔다 시체 폭발. 아, 외우지 마세요. 제비뿔. 제비 세 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비뿔로 나와서. 유독가스 좋을란가? 아니, 근데 그냥 전략가 나왔으니까 무한덱 돌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전략가가 안 나왔으면 저걸 넣었을 것 같은데. 나는 전략가가 있다. 무한으로 즐겨요. 이제 형상도 필요없어. 아이고, 고개 하나 더 나왔네. 데크인데 28장이나 된다. 얜또 언제 잡냐? 대충 도 열나 돌리다 보면 죽겠지.
2분의 1에 걸었는데. 덱 다 지우고 나면 이거밖에 안 남아. 예비가 있어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한참 돌려야 되는데. 또 손가락 졸라 아픈 덱 나왔네. 아, 편한. 크신 포션. 대단 원님 그립습니다. 어? 순뿔. 구르기. 순뿔이 낫겠지? 야, 아니, 킹짱 크림까지. 형상. 아, 두두 하나 강화 때릴까? 총매나 하나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아유, 귀찮아. 아, 왜 이렇게 덱 돌리기 귀찮지? 다섯 장 한 번에 지울 때가 제일 좋더라. 굉장히 퓨어한 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아이, 짱챙이 남겨놓을 거야. 아, 답답해. 아이, 꼬챙이 왜 지웠지? 아, 고구마. 바느질하는 일러입니다. 왜 개가 바느질하는지 모르겠는데. 개가 바느질하는 일러입니다. 아, 상점색 진짜. 어, 반사신경. 아이, 상점님. 아유, 제가 몰라 뵙고. 추락이나 노려볼까? 점프, 점프. 아예. 개꿀.
실력해. 난 이걸 파산을 4장이나 먹네. 실력이 모자랐다. 나 언제 잡아본데 이거? 아, 실력이 모자랐다. 시체 폭발 들어가면 금방 잡겠네. 민첩 뿌라지 보니까 제비를 들고 올게 아니었구나. 사일런트는 조금 더 하면 애들이 알아서 죽습니다. 표본 창방전에서는 표본 괜찮겠지. 똥본 아니 이제 10폭 있는데 똥본이 왜 필요함? 하, 똥본 수준. 의지로운 솔략가 솔략가 솔략가. 아유 덱 못 돌릴 뻔했네. 그러면 이제 대충 악몽 쓰고 왜 이렇게 귀찮지? 아, 흐리타임 있으면 이거 개 쉽게 잡을 텐데. 됐다, 소바자. 아니 어차피 영세화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이 뭐 미작업할 필요도 없었네. 똥본
아이, 달팽이 나오면은 또 귀찮아지잖아. 악발하면 대충 잡지 않을까? 근데 악발 해봤자 민트가 꼴랑 8밖에 안 돼. 달팽이 생각해서 유독 가스 하나 들고 올걸 그랬나? 민첩팔이면은 달팽이 맞기 쉽지 않은데, 달팽이 졸라 세가지고. 붕대로 버티자. 아이고, 잡으면 되지. 서맥투성이 극혐. 뭐 어쨌든 열심히 덱 돌리면서 독 걸면 알아서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달팽이 너무 귀찮다 진짜. 점액투성이 넣는 것도 혐오스럽고.
아, 이제 형상 쓰면 되겠다. 아유, 귀찮아, 씨. 그냥 잡았네. 창방도 형상으로 잡을 거고. 총매가 나와 불었어. 넣어야 되나? 안 넣어도 되겠지만 넣는 게 잡기 편하겠죠? 아닌가, 넣었을까? 총매 없어도 깨는데. 없어도 깨면 안 넣는 게 맞지. 들어오고 있는데. 손목 건강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일리지? 설득당했다. 먹어야겠는데. 아니다, 놓지 말자. 와이고, 가방까지. 너무 고맙고. 퍼펙트 하려면 방어도 포션 넣을까? 근데 저 위에 포션 세트가 너무 완벽해서 손대기가 좀 그러네. 진짜 완벽한 포션 세트 아니? 에너지 포션을 잠시 내려놓고 방어도 포션 넣을까? 사실 방어도 포션이 퍼펙트 할때 말고는 필요가 없는데. 일단 형상 나왔다. 형상 쓰고 총매 찾아야지, 이제. 나왔다, 총매.
끝. 심사 안 허접세. 허접세. 네, 확실히 이거는 총매 없었어도 잡았다. 하지만 무수한 총매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약간 손도 깔끔 목적도 있긴 하지. 총매 하나 남아있네. 아니 포션 4개나 준비해봤는데 하나도 안 써도 이긴다. 심장 수액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즐겁다. 잘가 유령아. 아 니들도 꺼져 씨. 시드가 진짜 좋네요. 도갈 나오고 붕대 나오고 발돌림 나오고 자상 나오고 뭐 표본 시세폭발 뭐 유도가스 스네골 뭐 미라손에 뭐 안 나오는 게 없네. 포션벨트 왜 샀지? 돈 내고 샀는데.